교과서 때문에 등을 다쳤어요. 아 교과서 받았어? 네 등 다쳤어요. 저번에. 어 교과서 뭐 받았니? 영어 책 뭐야? 싹 다. 뭔지 파악했어? 아니요. 능률 김. 예전에 능률 이찬승에서 지금은 이제 능률 김. 김씨 누구야? 어 교수님 이름 김성훈 교수님이네. 김성. 오. 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사고낸 그쪽에 선생님 오늘 치료받으니까 또 연락이 왔네. 조심해라. 안전운전. 엄마 아빠 운전하실 때 특히나. 자 꺼내봅시다. 교과서 합시다 이제. 손흥만만. 이제 마지막 단원도 다 끝났고요.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 주의할 부분 안에 주의할 꿈은? 아 12단원에 아 주의할 꿈이 하나 남았나? 오케이 주의할 꿈은 오늘 끝내죠 그러면. 자 첫 번째 A에 강조 구문이라고 나온다 그지? 강조 구문 아, 학습 포인트를 보니까 주어와 동사는 어떤 경우에 도치되는가 그리고 어순에 주의할 구문은 또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it, 비동사와 that 사이에 강조용법은 항상 비동사가 is나 was밖에 되지 않아. 그지? 그 강조되는 것이 복수라 하더라도 반드시 it is나 또는 it was 그래서 그 사이에 강조하는 걸 넣고 that를 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it와 비동사가 있고 강조하는 게 있고 that가 있을 때 이제 나머지 이건 다 형식적으로 it, 비동사, that는 형식적으로 붙는 거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딱 더하면 이제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니?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돼서 it, 비동사, that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란다. 게다가 요 that는 요 that의 정체는 관계사야. 관계사.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돼서 이제 that 대신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써도 되거든요. 그럼 그거 봐봐. Rob gave me this diary 이렇게 나왔지. 원래 하나의 문장이 Rob이 나에게 이 일기장을 주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Rob을 강조하고 싶거나 this diary,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 공식대로 It was this diary that Rob gave me. 그럼 it was랑 that 빼면은 Rob gave me this diary.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지. 이해가 되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왜냐면 이거를 봐봐 It was true that Bob gave me this diary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거는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It was that 그런데 이거는 강조용법이 아니야 이건 무슨 용법이야? 그냥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밥은 주었습니다. 나에게 이 일기장을 그런데 true라는 단어가 집어넣을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요거는 뭐야? 아 강조용법이 아닌 거야. 강조용법은 반드시 it, 비동사, that가 있고 요 사이에 이것과 함께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this diary를 첫 번째 문장에서는 목적어에 넣으면 되고 두 번째 문장은 어때? It was Rob that gave me this diary 이랬잖아. 그럼 it was랑 that 없애고 Rob, 아 밥이 아니라 Rob이구나. Rob gave me this diary. 어, 이 일기장을 나에게 주었다. 완전한 문장이 되지. 야, Rob은 뭐지? 아마 로빈후드의 후손인가 봐. Rob이 강탈하다, 훔치다의 뜻이지. 그럼 사람 이름을 Rob이라고 했니? Rob A of B 그래서 A에게서 B를 훔치다 할 때 쓰는 동사야. 근데 어쨌든 Rob이 좋은 이름 아닌가? 어? 별로 좋은 이름 아니야. 뭐 그렇진 않아. 로빈슨인데 뭐. 알잖아. 로빈후드. 줄여서 이제 랍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이름에 보면은 닮지 못할 이름들이 좀 있지. 놀림 맞는 이름들. 뭐가 있더라? 이국자. 뭐 이런. 이민자. 이름 가지고 좀 놀림 받는 이름들 있죠? 우리나라의 제일 긴 이름이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자, 아무튼 간에. 그럼 이건 무슨 용법이야? 요거는. 요거는 가주어. 요거는 진주어로 이를. 완전한 문장이었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접속사였던 거야.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그냥 됐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me를 강조 안 했네. me. me도 강조할 수 있지. 아, it was me. 그지? That Rob gave this diary.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세 개 다 했네. Rob도 했고, me도 했고, this diary도. 그런데 gave는? gave는 강조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여기서 아, 이 강조는 동사는 강조할 수 없어. it, that로. 그럼 동사를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해? 아, 그래서 동사 강조는 do나 did나 does를 써서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쓰면 이게 강조가 되는 거야. 알니? 네가 이제 나중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럴 때 사랑 고백하면 I love you. 그러면 엄청 사랑한다는 게 되는 거지. 지금은 유치하게 들리겠지만 나중에 다 니들이 써먹을 거야. 그리고 헤어질 때는 이거 가슴 아프지만 I did love you.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과거일 때는 이걸 쓰겠지, 그치? 3인칭일 때 현재에서는 he does love you. 그는 정말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do did does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근데 거기 나와있네. 1번 맨 끝에 뭐라고 나오니? 강조하는 어구가 사람이면 that 대신 뭐를 쓸 수 있다? who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사람에만 그렇지 않아. 위에 있는 it was this diary. 강조되는 그 자리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물이면 뭘 쓰겠니? 위치 되는 거예요. 위치. 그럼 만약에 원래 문장이 yesterday라고 해보자. 어저께 주었다. 그래서 얘도 강조할 수 있어. 부사도. 얘를 강조하면 it was yesterday 이렇게 되겠지. It was yesterday. 어제였다. 다름 아닌 뭐가? That Bobby gave me this diary를. 그지? 바비 나에게 이 일기장을 준 건 다름 아닌 어제였습니다. 왜 써야 되나요? 그런 거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돼? 공원에서 줬다. 그럼 공원에서 그럼 장소니까 where 써도 되는 거고. 실제로 강조용법을 반드시 that를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를 쓸 수가 있단다. 됐니? 네, 됐으면은 그리고 동사 강조는 선생님이 밑에 딱 해놨죠. The pie did smell delicious. 그 파이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 But I was on a diet. 하지만 나는 다이어트 중이었다. 하,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구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자, 오른쪽 박스를 한번 볼까요? 수능 핵심 포인트, 어퍼 포인트에 It is that를 제외한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면 강조 구문이고 아, 이제 이건 너무 보편적이구나. 책에도 다 나오네. 그렇지 않으면 It that 구문이다. It that 가주어와 진주어 구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문장 보면 It is her future at his company, at this company that Jane wants to discuss.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Jane wants to discuss의 목적어가 강조된 거지. So Jane wants to discuss her future at this company. 이렇게 되는 거야. Jane은 바로 그녀의 장래, 이 회사에서의 장래를 논의하고 싶어 한다. 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 하나 나왔네. Discuss, 논의하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아니라 Discuss는 그냥 무엇을 논의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타동사. 타동사란 얘기지. 그래서 about을 쓰는 건 talk about. 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다. 요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Discuss는 무엇에 대해 논의하다 그럴 때 about가 안 쓴다. 무엇을 논의하다. 근데 밑에 문장은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It is believed that there's life on other planets. 그럴 때 there's life on other planets가 완전한 문장인데 believed가 도대체 어디 들어가야 돼?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란 얘기예요. 아, 다른 행성에는 생명체가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만 선생님이 바로 다른 행성 재선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구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신대요? 그렇지. 그게 이제 지구인의 모습을 그대로 너의 눈에는 내가 그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내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지. 타이거 우즈가 우리 대장이에요. 타이거 우즈.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오고 그랬지만
펠프스 참치 유전자 나온다 그랬지. 그래도 우리 종족이고. 있겠죠, 당연히 우주 어딘가에. 선생님은 분명 그 UFO 나사에서 찍힌 거라든지 이게 그냥 만들어낸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지구를. 우리보다 더 발달한 곳이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를 염탐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뭐 미국하고 협정을 해가지고 지하 기지에 숨어 있다는 얘기가 있죠. 옛날에 누가 얘기했었잖니. 지구 그 핵과 크러스트 지각 사이의 멘틀 어딘가에 외계인들이 있는 곳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지구 공동설이요? 네? 지구 공동설. 오, 알고 있네. 관심 있니? 선생님 일리가 나름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봤자 지금 영웅을 한다는 건 바뀌지 않잖아요. 자, 요거까지고요. 이 트레트 강조는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이고, 이제 B의 도치구문. 문법책에서 보통 맨 마지막에 다뤄지는 이 도치구문입니다. 근데 워낙 자주 출연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몇 차례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필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썼는지 막 뒤죽박죽 섞어놨기 때문에 첫 번째 문법적 도치부터 먼저 보는데, 부사 앞으로 온 거는 좀 빼고요. 5번 문장, I think we are going to win, 요거부터 볼게요. 나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그럼 B가 얘기할 때 I think we are going to win too. A가 I think 그랬어요. B가 I think we are going to win too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반복되고 길으면 귀찮으니까 I d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대신 왜 do로 바뀌었겠어요? 일반 동사일 때는 우리가 아까 강조도 do did does로 했지만 이렇게 do did does를 사용하는 게 일반 동사와 매칭이 되지. Do you like milk? 그런 식으로 한 것처럼. 뭐 일상에서는 더 쉽고 심플한 게 있죠. Me too 이렇게. 그죠? 요즘 뭐 Me too 운동이 지금 뭐 안희정 전 지사가 지금 콧머리를 좀 썩고 있고 재판 중이니까 결과는 나올 텐데. 아무튼 요거를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글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so, 그지? Do I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어의 동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So do I. 그지? 만약에 이게 일반 동사가 아니고 I am, 그지? Depressed. 아, 나 좀 우울해.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피가 너무 많다. I'm depressed. 이렇게 됐다 그래? 그럼 뭐라고 하겠니, B는? So? 이때 뭐 할까? 항상 동사 중심으로 보세요. 그럼 여기도? So am I. 아, 나도 요즘 우울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I can, 또 다른 색을 써볼까?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뭐라고 할까? 이번엔? So can I.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 동사의 통일성을 좀 잘 갖춰서 일반 동사,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올해 2019 수능의 어법 정답자리가 요거 관련해서 나왔었죠. 그죠? 올해의 어법 정답이 요걸 냈었어요. 대동사 자리. 자, 그래서 요런 게 있고, 그럼 부정일 때도 있어요. 부정일 때. 이렇게 I think 그러지 않고 I don't think. I don't think we are going to win. 뭐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 이제 B는 뭐라고요? Oh, I don't think we are going to win. 그 대신 여기는 either 씁니다. Either. 부정문에서는 이제 either 쓰고 긍정문에서는 to를 쓰는 거야. 나도 역시 우리 팀이 질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그럼 이거 귀찮으니까 I do to 대신에 I don't either. 나도 질 거라고 생각해. 이러니까 귀찮어. Not either 합쳐서 요거 그렇지. Me neither. 나도 질 거라고 생각해. Not either를 합친 거예요. 근데 me nor 요거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Me nor은 두통약 이름이었어요. 요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않겠지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번에 어떻게 쓰느냐. So가 아니라 뭐야? Nor. 그렇지. Nor do I나 Neither do I 이렇게 씁니다. 이러면 나도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 안 해.
뭐 당연히 비동사 성격이나 조동사 성격에 맞춰서 똑같은 얘기일 거고 부정문일 때는 no or neither. 그래도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되더라. 이게 이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고 문법적 도치의 그 5번 문장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아니? 오늘이 단어가 27, 28이었으면 2019년 2월 21일 아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파티 하셨어요? 아니요.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수업이 고3 수업이 있어서 아침도 같이 못 먹었어요. 저녁은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아 점심 같이 먹었어요. 아이고 점심 갑자기 곱창을 못 먹던 녀석이 곱창의 맛을 알아가지고 곱창 먹고 싶다 그래서 곱창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다가 요 아래 한의사 두 원장님 계신데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치료도 잘 해주셔요. 참고로 이은재 학원 출신이에요. 원장님 제자. 여기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뭐 학부모가 출신인 분은 안 계시지만 아 그런 친구 있었던 것 같아. 과외 받고 있는데 어떤 그 과외 받는 친구가 여기 출신이어서 수학 과외를 받다가 영어는 이은재로 그래서 왔다는 친구 최근에 들은 것 같은데 누구? 자 됐어요. 그게 일단은 문법 속도체 첫 번째고 두 번째 6번을 보세요. 6번 문장. Had he realized it was going to rain? 아 우리가 비가 올 걸 알았었더라면 we would have stayed home. 우리는 집에 머물렀을 텐데 우리 가정법 단원에서 했던 거란다. 이건 이제 리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말도 그렇잖아. 만약에 내가 시인이라면 If I were a poet 만일 내가 시인이라면 이런 노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내가 시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싶었더니 야 만약에 빼 이렇게 해서 Were I a poet? 내가 신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더 짧아지지? 그래서 쓰는 거야. if를 없애면서 도치가 되는구나. 이게 그 문법적인 도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were. 두 번째는 이제 문도 마지막까지 다 내렸으니 if I 뭘까요? if I should see My first love. Okay.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내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런 상황 말할 때가 있겠죠? Should. 똑같습니다. 네. Should가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유형에 종종 나오냐면 글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글의 목적에서 혹시라도 뭐뭐 하시다면 이런 거에서 자주 출연을 할 겁니다. 그나마.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should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 30년 후쯤이면 선생님이 볼 때 가능하리라고 봐요. 뭐 첫사랑 있냐 너? 이렇게 막 실실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아니야? 딱 걸린 거 아니었어? 빨리 들어와. 세 번째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내가 뭐 했더라면 아 if I had done it harder.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좀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여러분 책에 나오는 예문하고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had PP의 이 had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서 had I done it harder. 그래서 had PP에 이렇게 had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정법에서 if를 빼면서 도치가 되는 것. 이런 거는 독해 지문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뭐 수능이라든지 내신에서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고 공인시험용에서 종종 나올 거고 내신 독해 지문에 이런 형태로 if가 빠지는 구문이 있으면 알아볼 수 있게끔 준비해 두시면 돼요. 그게 이제 문법적 조치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거를 정리해 놓고 나서는 이제 4번하고 7번을 같이 할 거예요. 4번하고 7번.
4번, 7번도 얼핏 선생님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야 될 겁니다. 도치는 그래도 몇 번, 여러 번, 그 여러분 그 실전 문제들 풀면서 나왔지 않았을까. 그리고 문법의 맨 뒷단원의 완성이 바로 도치인데, 그럼 그 두 개를 같이 묶는 이유가 뭐냐면, 아, 문장의 앞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문장의 앞으로 부사 종류가 온다거나 아니면 주격 보어에 형용사가 이렇게 앞으로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이렇게 동사와 주어가 위치가 바뀐다. 위치만 바뀌어요. 당연히 이 동사는 자동사여야 돼요. 자동사, 다시 말하면 1형식 동사나 2형식 동사. 그치? 요거만 이렇게 주어 앞에 오고, 이 주어도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명사여야 돼요. 명사, 다시 말하면 대명사는 도치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타동사도 도치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Unlucky was the man 말고 아까 위에 있던 Here comes the lifeguard to help the man. 선생님이 아마 경상도 아줌마 두 분하고 외국인하고 What day 하면서 얘기해 주지 않았니? 기억나? 기억나지? What day 그랬더니 Birthday. Birthday 그랬더니 Congratulation. 기억나? 가물가물? 기억은 대충 나.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보세요. Here comes the lifeguard. 뒤에 거 빼버릴게요. 그냥 Here comes the lifeguard. 원래는 이래 됐던 거야. The lifeguard. 오, 그 생명구조원. 그지? Lifeguard가 comes here.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주어, 동사, 부사인데 가끔 가다가 문법책에서 막 이걸 더 복잡하게 장소나 방향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그냥 편의상 그런 거고, 보세요. 부사의 원래 하던 역할, 동사하고 친해요. 아,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결국 뭐 하려고 붙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원래 부사 역할 하나잖아, 그 중에 하나. 얘네 둘이 친한 애란 말이야. 온다, 어디에 오는데? 여기에 와. 간다, 어디에 가? 저기에 가. 이런 식으로 부사랑 동사랑 친한 애니까 갑자기 부사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앞자리로 이렇게 딱 가면은 누가 따라오는 거야? 그냥 동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원래부터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현상인데, 다만 반드시 자동사. 이건 일형식 동사잖아. 그치? 요거는 명사. 아, 명사 주어. 이렇게. 아닌 예외를 보여줄게요. 예외. 여기에서 here. 그치? 여기에서 Your father, 너의 아빠가 kissed your mom. 너의 엄마하고 처음으로 키스를 했단다. 자식을 데려가서 엄마 아빠 첫 키스한 곳에 딱 데려가는 거죠. 영준아, 여기 여의도가 보이니? 여기 공원에서 엄마 아빠 첫 키스한 곳이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부사가 앞에 오더라도, 그지? 아빠가 아 이게 타동사구나 이럴 때는 도치랑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니 타동사일 때는 도치가 안 되고 그냥 정치라고 하죠. 원래 그 순서대로 그냥 쓰고. 그리고 또 대명사면은 도치가 안 된다. 이거는 생활용어에 너무 많아요. Here, you are. 물건 건네줄 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건네줄 때 here it is. 여러 개 건네줄 때 here they are. 아, 우리 여기 다 도착했다. Here we are.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명사니까 얘는 대명사니까 도치가 되지 않고 아무리 부사가 앞에 있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이해되니? 그 원칙을 잘 기억해서 반드시 명사 주어와 그렇지 자동사가 위치만 바뀌더라. 그게 부사나 주격 보어의 도치입니다. 그래서 4번이 Here comes the lifeguard to help the man. 아, 생명구조원이 그 남자를 돕기 위해 그렇지 여기에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7번 예문은 Unlucky was the man이잖아. 그럼 Unlucky was the man. 원래 뭐였어? The man was unlucky.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Linking verb이라고 하는 불완전 자동사. Linking verb은 반드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있는. 그치? 그래서 그 남자는 이었다? 엉? 이었다? 숫자? 이빨이었다? 머리에 사는 이였다? 이빨도 아니고 머리에 사는 이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이게 궁금하잖아. 그것을 추가 설명하는 요 보어랑 얘가 친했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주격 보어가 앞으로 이렇게 또 앞자리 가니까 똑같이
발라붙어 다니던 링킹버비 따라가는 거예요. 그지? 뭐가 강조되겠니? 당연히 불행했도다. 그러면 궁금하잖아. 누가 도대체 불행했던 건데 바로 그 남자가, 게다가 여기 수식어까지 딱 달려있으니까 어떤 남자인데 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주어 자체가 너무 길고 동사가 짧고 직격보도 짧으니까 이럴 때 특히나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순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Who had lost his language, luggage네요.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짐을 분실했던 그 남자는 불행했다. 그렇죠. 여행하는데 다 들어있는 게 없어졌단 말이야. 알고 보니 다른 비행기 편으로 잘못 가서 그냥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까? 자, 거기까지가 된 상태면 10번 문장도 부사구 도치예요. Under the tree에 under가 전치사지. Under 전치사. The tree의 tree는 명사. 그래서 전명구가 되겠죠. 그래서 나무 밑에라는 거니까 전명구, 즉 부사가 됩니다. 전명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로 쓰이잖아. 그래서 나무 밑에 부사가 앞에 오니까 slap, 자동사인 동사가 왔고 three tiny kittens, 명사 주어가 뒤에 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three tiny kittens slept under the tree 이랬던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slept라는 동사를 under the tree가 수식하고 있던 거야. 세 마리의 작은 고양이 새끼들이 자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나무 밑에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부사가 앞에 오니까 자동사와 명사주의 위치가 바뀌더라.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정리되면 일단 좀 간단한 도치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부정어구 도치 거기까지만 하면, 부정어구 도치도 몇 번 했던 기억나죠? 워낙 문장 구조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무려 4년 연속으로 정답 자리에 나온 거예요. 2010부터 2013, 4회 도치가 수능 어법에 연달아서 나왔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문법을 자질구레한 거 외우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지양하니까, 그래서 굵직한 거 주어랑 동사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건 이제 주어와 동사 자리에 준동사에 밑줄 쳐놓고 동사 없애놓고 그런 거 이제 찾는 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대동사를 일반 동사로 써야 되니 비동사를 써야 되니 그랬더니 그나마 좀 어렵게 냈어요. 그나마 비동사 써야 되는데 과거기 때문에 워즈 써야 되는데 오 앞에가 헬스피피 그래갖고 좀 헷갈리게 두 동사를 써놓고 충분히 여러분이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치의 설정. 아, 부정어구 도치라고 해요. 일명 부정어구가 문장 앞으로 빠져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역시 뒤에는 도치가 되는데 이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문문을 만드는 형태이다. 의문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Hardly had we arrived at the gate when 이래요. 이건 참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Hardly나 또는 Scarcely 그래요. Hardly, Scarcely. 그 다음에 Had we arrived 어디에 도착했는지도 언급이 없나요? Had we arrived 어디에 도착했대요? At the gate. 우리가 문에 도착하자마자. When? Before. 우와, 네 가지 조합이 됩니다. 2 곱하기 2는 4. 즉, hardly before도 되고, hardly when 조합도 되고요. Scarcely when도 되고요. Scarcely before도 돼요. 그리고 뒤에 뭐 했을 때? There was an announcement. 안내방송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렇게 해볼까요? No sooner than 같은 표현입니다. 자, 중요한 거 A 하자마자 B 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하자마자 B 하다. 아, 우리가 문에 도착하자마자 방송이 하나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그러면 애초에는 도치되기 전에 요게 부정어구죠? 요게 부정어구. 부정어구. 부정어구가 이렇게 온 거야. 문장 앞으로. 원래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오기 전에는 위 이렇게 뜬 거야. 위 헤드 하드리나 스케어슬리 굳이 도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Arrived at the gate. 우리는 문에 거의 도달하지도 않았었다. 언제? 이번엔 순서 바꿔볼까요? Before when. 둘 중에 아무거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똑같이. 이해돼? 방송이 나왔었을 때, 방송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문에 조금도 더 빨리 도착한 게 아니었다. 이게 거의 모마하지 않다잖아. 근데 분명 헤드 PP는 과거보다는 더 전이니까 근데 거의 모마하지 않다. 그러니까 동시 상황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As soon as we arrived. 그럼 뭐 게이트니까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방송이 나왔다 이런 거겠네. 이것도 귀찮은 거야. 접속사 주어 동사.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라는 동명사의 관용 표현 있죠. 뭐뭐 하자마자 동명사의 관용 표현. On ing, upon ing. 얘를 안 써도 되죠. Upon, 그지? 위하고 쟤한테 오니까 upon our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니까. 아,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On ing 기억나?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방송이 하나 나왔다. 안내 방송이 있었다. 선생님이 기억하는 구문 중에 가장 많은 문법 단원에 다 설명이 가능한 구문이에요. 시제편에도 나오지, 부사편에도 나오지, 부정어구 도치편에도 나오지, 접속사편에도 나오지, 동명사편에도 나오지, 전치사편에도 나오지, 아주 많이 나와요. 자, 그게 지금 8번 예문입니다. 8번 예문 일단 정리 좀 해보세요. 어떠한 상황이든 이런 표현이 하나라도 나왔다. 내신 대비를 하다가나 부교재나 나왔다. 그럼 100% 시험이야. 그 문장은 외워두는 거야. 자, 잘 기억해라. 이제 곧 3월이 지나서 4월부터 아마 내신 수업이 들어가요. 그럼 3월 중순경부터는 내신 본문 암기가 들어갈 거야. 근데 너희들 중에는 아마 영어 암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거부감이 있거나 단순 암기하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렇더라도 집중해서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맡으시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를 한 단원을 반 정도 나눠요. 첫 번째 시험부터 한 반반 정도씩 나눠서 외우거든. 그러니까 그 반 정도를 외우는데 정신력을 다해서 한꺼번에 다 외우지 못하겠거든. 조교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 말씀드려서 저는 이렇게 한 달락씩이라도 좀 외워보겠습니다 하고. 알겠니? 학교에서 외우고 시켜요? 학교에서는 보통 잘 안 시켜요. 선생님 때는 학교에서도 외워서 못 외우면 막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게 어찌됐든 이 학원의 룰이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그렇게 외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서수령이 갑자기 불쑥 툭 튀어나와요. 한글만 딱 주고 써라. 아니면 단어를 몇 개 주고 서수령으로 써라. 객관식은 이은재 학원 학생이나 차선호 학원 학생이나 다 비슷하게 점수가 들어맞아요. 차이 나는 건 뭐다? 서수령이다. 서수령은 어디서 차이 난다? 얼마나 암기하면서 집중해서 했느냐. 그러면 암기를 첫날 할 때 아예 한 단락이 아니라 1단원을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아반이라고 보성 아카데미 반 주일에 하는 반 녀석들 딱 저녁에 불러놓고 야 다음 시간에 본문 암기 시험이다. 너희는 주일에니까 한 단원 다 외워와. 신화적인 존재도 있어요. 모의고사 20몇 개 한꺼번에 하루에 다 외운 놈도 있어요. 하루에 다 외웠을까? 아니지. 자기주도 학습 학교에서 야자 하면서 꾸준히 외웠던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딱 와가지고 막 10개씩 막 이렇게 검사를 받아. 놀라울 뿐이야?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몇 점 받아요? 98점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 외웠지만 꾸준히 막 다시 외우러 와서 재시험도 보고 막 그랬던 친구가 100점을 받습니다. 왜? 직전 보충날 후자 그 친구 막 힘들게 공부했던 친구는 직전 보충이 와서 눈을 부릅뜨고 막 열심히 들어요. 근데 본문 한 달을 막 외웠던 친구는 이제 아 난 다 되는 것 같아 다 외웠으니까 이러고 가서 시험을 보지만 똑같이 내면 다행이죠. 똑같이 내지 않습니다. 요즘 특히 잠실고 성향이 그래요. 잠실고
본문을 완전 조금씩 확확 바꿉니다. 조금씩 바뀌는데도 확 막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거 대비한다면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로는 이제 완벽한 대비는 힘들다. 그래도 암기가 되어 있으면 90점까지는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90점. 뭐 수능에선 90점 1등급이지만 안 그래요. 1학기 중간은 100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틀려도 4, 5등급일 겁니다. 뜨아. 그래서 2학기 때 변별력을 주기 위해 난이도를 높이겠죠. 그리고 수행평가에 0점 몇 점씩이 걸려있기 때문에 동점자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학교 더럽게 욕먹고 큰일 나요. 책임자 막 처벌당하고 그럽니다. 교장한테 완전 욕 엄청 먹겠죠. 등급 동점자 나와서 1등급 없어져봐. 말이 안 되잖아. 자, 뭐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건 그렇게 롤대로 남들이 하는 만큼 외우려고 노력하고 나서가 문제야 이제. 그러고 나서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따로 자기가 챙겨서 자꾸 자동으로 나올 만큼 암기를 한다는 욕심을 가지고서 시험에 임해야 돼. 한꺼번에 다 외운 애도 막상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때 되면. 그때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든. 뇌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꼭 챙겨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부정어구 도치 이런 문장들이에요. 자, 9번도 보세요. 원래는 뭐야? I never dreamt 이렇게 했지. I never dreamt. 나는 결코 꿈도 못 꿨어. 물론 이제 뭐 과거형을 dreamed 이렇게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나는 결코 꿈을 못 꿨어. 근데 이 부정어구를 앞으로 딱 보내니까 never.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의문문 형태로 Did I dream? 이렇게 된 거야. 결코 꿈도 못 꿨나? 이런 식으로 어순이 돼서 결코 꿈도 못 꿨습니다. 뭐를? 데디아를. Such a thing would happen.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결코 저는 꿈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흔히? 네. 그럼 광희가. 광희야, 1번의 답이 뭔가 볼까? On top of the hill. 언덕 꼭대기에 stood a tree. On top of the hill이 뭐기 때문에 On top. 아주 훌륭하게 잘 보여주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구를 이룬다. 누구 이름? 형부 이름 전명구. 그럼 형용사로 쓰여서 언덕 위에 있는 꼭대기라는 명사 수식하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것도 또 전치사네. 그럼 이번에 또 이 전명구는 부사로 쓰여서 꼭대기에 어디 어디에 장소에 부사가 되는 거잖아, 그지? 결론적으로는 장소에 부사가 앞에 왔기 때문에 자동사와 명사 주어의 위치가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야, 영어에 거짓말 안 한다. 전명구는 항상 형부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전형적으로 언덕 위에 있는 꼭대기, 언덕의 꼭대기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언덕 꼭대기에 stood a tree,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강은아, 2번은 No longer will I allow you to drive my car. 더 이상은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차를 운전하게 하지 않을 거야. 원래는 I will no longer allow 이랬던 거겠죠. No longer의 no가 부정어구니까 의문 형태인 will I allow? 내가 허용할까? 이런 어순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그럼 리원이가 Timothy does have. Timothy는 3인칭 단수주어니까요. Timothy는 정말로 가지고 있어. A great voice. 훌륭한 목소리를 for singing opera. 오페라를 부르기 위해. 그렇지? 훌륭한 목소리. 자, 그 다음에 4번은 현지가 해볼까요? I don't believe she spread the rumor. Neither do I죠. 부정어구 도치. 또, neither는 참 아까 문법적 도치 할 때 있죠. 그러면 나는 그녀가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믿지 않아. spread, spread, spread. 동사 변화가 똑같은 녀석이고 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pread는. 그래서 나도 그래 믿지 않아. 자, 그 다음에 5번에 그러면 규현이가 It is my wife that usually brings our kids back home after school. 방과 후에 집까지 다시 아이들을 데려오는 건 보통 나의 아내이다. 그럼 that 대신에 뭐로 바꿨어도 될까? who로 그렇죠. 관계사라 그랬으니까 who로 바뀌어도 그건 강조요법이거나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예서비가
She had had she known it as a formal party, she would have worn a dress. Had she 만약에 if를 집어넣으면 if she 그렇지 if she had known 이랬겠죠. 만약에 그녀가 그곳이 공식적인 파티였다는 걸 알았었더라면 she would have worn a dress. 그녀는 드레스를 입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안 입었다는 팩트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도치까지.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봅니다. 어순에 주의할 구문 그래요. 첫 번째 나오는 search어 형용사 명사. 이번에 너희들 원래고사 나왔었다. 근데 분명 search어 택했는데 틀렸을 거야. 왜?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아랜드 선생님이 좀 함정을 파서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단순하게 외우면 아침에 거울을 보고 학교 가기 전에 I'm such a great student. 나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야. 이렇게 딱 하고 나가보세요. 뭐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일주일만 하면 자동 암기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게 아니라 so로 바뀌면 I'm so great a student.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형이니까 이거부터 알아두면 2013 수능인가 한번 나왔어. 그래서 뒤에 implement가 있었는데 so는 부사니까 이것도 수업할 때 간혹 나오지 않았니? 이거는 형용사니까 그치? 근데 수능에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 imprudent 그래서 아 경솔한 prudent는 신중한 건데 신중하지 못한 이 형용사가 나온 거야. 그럼 형용사 앞에 올 수 있는 게 뭐겠니? 부사. 당연히 부사겠지. So imprudent. 그런데 도치로 나온 거야. So imprudent are we that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이것만 알았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는데 이렇게 변하는 게 감탄문에도 What a great student I a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What a great student I am. 그럼 how는 How great a student I am 이렇게 어순이 되거든요. 부사들이야 얘들아. 아 그럼 형용사 딸랑 두 개고요. 부사는 좀 많아요. As 또는 to 이렇게. 그리고 this 이럴 정도로나 that 그럴 정도로 얘네들은 부사라서 이런 어순을 취하는 애고 얘들은 형용사인데 부사 녀석이 하나 여길 따라다녀. quite라는 너희도 이제 봐라. 같은 중학교 친구 아주 친한 친구인데 고등학교를 같이 배정 받았어. 근데 1반 2반이야.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맨날 옆반에 가서 그 친구랑 달라붙어 있겠죠. 얘가 그러네요. 부사 quite a great student 이렇게 됩니다. 네, 너희가 이번에 패착을 놓은 게 뭐냐면 search 그지? 그 weather 현대형에서 의미가 있겠냐마는 아무튼 아니면 search clear water 내려볼까요? 물은 물인데 맑은 물이야. 어를 안 붙이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원료고사 실수한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뭐냐면 Such great students. 왜? 딱 보시면 So great students에서 부사가 형용사 꾸미고 형용사 명사 꾸미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야? 얘가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가 이렇게 딱 나온다. 그러니까 Such 뒤에 이렇게 명사가 복수형으로 딱 나오고 이렇게 형용사 있을 때 so로 택하기 쉬운데 또 이러한 거 이런 두 개는 좀 견책인데 요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랜드 선생님이 이번에 좀 실력 점검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원래 고사 혹시 점수 궁금한 친구들은 이따가 알려주겠습니다. 듣기는 지민이가 15개로 1등이네요. 문법은 예섭이가 14개로 1등이에요. 독해는 찬이가 18개로 1등이네. 오케이. 오빠 단어 열심히 하니까 그냥 되네. 최근에 단어 100점을 수룩하게 계속 맞기 시작하더니 아 더러운 세상 1등만 불러주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게 더러운 거야. 아, 꼴찌 불러줄까 그럼? 선생님 저 꼴찌도 불러주세요. 성적은 꼴찌지만 인생은 1등으로 살 수 있는 꼴찌. 그렇습니다. 자, 이따가 궁금한 친구들 보고 가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all the, half the, both the, double the 이런 것들은 한정사라 그래서 명사 앞에서 그 범위를 한정해주는 녀석들인데
정관사 더보다 앞에 온다. 이것도 공인 시험용이에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거기 트와이스도 하나 더 써놓으세요. 트와이스 더 몇 배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더블도 두 배지만 트와이스 더, all 더, half 더, both 더. I've never seen such an interesting movie before. 나는 그렇게 흥미진진한 영화를 그 전에 본 적이 없어. I've read all the books, half the books, both the books, double the books, twice the book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 책 전부 다 읽었어. On this bookshelf. 이 책 선반 위에 있는. 야, 이걸 봐라. 이 어동사의 어순. 이 어동사. Two word verb인데 영어로 굳이 바꿔보자면 two word verb. 글쎄 뭐 phrasal verb이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네이티브들이 phrase가 구잖아. 단어가 두 개 이상인 거. 그래서 형용사처럼 바꿔서 phrasal verbs. 구동사거든요. 일종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그 중에 특히나 이렇게 타동사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와 부사의 조합. 얘가 전치사로도 쓰이면 애들이 많으니까 전치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얘들은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퍼러블이라고 하는데 턴, 무엇무엇을 돌리다, 켜다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Turn the TV o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떨어져서. 이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 그럼 붙여도 돼요. Turn on the TV. 아, 움직일 수 있는 애구나. 그치? 타동사와 부사가 이렇게 떨어져서 쓰여도 되고 같이 쓰여도 되는 이유는 뭐다? 명사니까. 근데 그거를 좀 켜줄래? 그럴 때 turn it on. 수능에 한 번 나왔어요. turn on it. 근데 이건 여러분 8학년 과정 때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 그래서 냈어도 틀린 친구는 없을 겁니다. 대명사는 반드시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들어가지 이렇게 끝에 오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 일단은 책에 나온 것부터 간략하게 보시면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도 되고 write your address down here 이렇게 된 건 your address가 명사니까 아 당신의 주소를 여기에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I picked up a hat and put it on 나오네요. I picked up a hat and put it on. 나는 모자 하나를 집어들어서 그걸 썼다 그럴 때 it니까 put on it 여기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이건 어떤가 보세요. 두 번째가 있는데 비분리 동사. 어때요? Look it at. Look it at.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선생님 대명사는 사이에 들어간다며. 이거는 아 뭐다? Look. 자동사와 at 전치사가 떨어지면 전혀 의미가 되지 않는 쳐다보다라는 한 덩어리 동사예요. 분리할 수 없는 동사구란 얘기야. 아무리 대명사라도 look at it 그걸 봐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런 거에 속지 말거라. 이 어동사 배웠다고 여기에 속지면 또 감정이 용어할 수 있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탄문과 간접의문문의 어순이라고 나오죠. 감탄문은 그냥 감탄 하나 해주시면 돼요. How tiny a newborn baby. 아까 search하고 so 하면서 했지. 그럼 what로 바꾸면 what a 그지? tiny newborn baby. How tiny a newborn baby is. How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what 플러스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뭐 감탄문이 독해 주문에서 쓰일 일도 거의 없지만 그냥 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일상에서 내가 써먹으면 되겠다. What a beautiful garden you have.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당신은 가지고 계시군요. 얼마나 작은지 생생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작습니다. 주먹만하다는 말이 있다. 쭈글쭈글해요. 처음에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도 같이 분만 가정을 참여 못했는데 그 병원에 아무튼 처음 봤을 때 뭐 눈물을 흘렸다거나 그런 건 알았습니다만 얼굴이 선생님이 장인어른을 많이 닮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외할아버지를
자, 간접 의문문을 가죠. 여러분, 간접 의문문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명사절을 이끌죠.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취하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whether나 if를 의문사 자리에 대신 쓰면 된다. She didn't know. 그녀는 몰랐습니다. When her husband came home. 언제 그녀의 남편이 집에 왔는지를. 원래 직접 의문문이라면 When did her husband come home? 이랬던 의문문이겠죠. When did her husband come home? 이거를 did를 없애면서 when 의문사 her husband 주어 did였던 과거를 came에 나타내면서 동사 평소문 어순처럼 바뀌어요. 그러면서 did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간접 의문문 명사절 중에 하나다. 아, 중요한 건 밑에 거죠. Who do you think will win first prize in the contest? 네 생각에는 누가 컨테스트에서 1등상을 탈 거라고 생각하니? 자, 조건을 말해줄게요.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 그죠? 의문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때, 첫 번째는요, 반드시 do나 아니면 did나 does를 이용한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견해를 나타내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think나 대표적으로 10개 중에 9개 think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그리고 say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견해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요건은 요래야 되고 can이거나 이러면 될 수 있습니다. 의문사가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yes, no question이 아니라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요건들인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information question이라고요. 영어에는 질문이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질문이. 봐봐, 네가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Are you happy? 너 행복해? Yes, I am. No, I'm not. 아, 비동사로 묻는 의문문 yes, no question이군요. 그지? Yes, no question은 비동사로 묻을 때 Can you fly? No. 아, fly 그러면 좀 이상한가? Can you swim? 스무고개 할 때 많이 하잖아요. 너 수영할 수 있어? Yes, I can. No, I can't. Have you been to Seoul? 야, 너 서울에 다녀와 본 적 있어? Yes, I have. No, I haven't. Yes, no 가능하지? 이런 것들은 지장이 없어요. 의문사가 앞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중에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살아? Yes. 안 되죠.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들은 기본적으로 yes, no가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information ques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nformation question에서 의문사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이유가 요 뒤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같이 조합해 보니까 yes, no가 안 되는 애들이야.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Where can you think he lives?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너는 그가 어디에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니? Yes, I can. 생각할 수 있지. No, I can't. 아니, 생각도 못하겠어. 되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알겠니? Yes, no로 대답이 가능하면 반드시 뒤로 와야 돼요, 그냥. 옛날에 이런 거 내면 뭐 1000명 중에 999명 틀려요. 왜? 단순하게 암기하는 친구들은 그냥 의문사 앞으로 간다. Think만 생각하고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Can you think으로 바꾸니까 다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정확한 것은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야. 봐봐. Who do you think will win first prize in the contest의 내용을 보세요. 야, 대회에서 누가 1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Yes, no. 이상하잖아. 그치? Who, 누군지를 대답해줘야 되는 information question인 거야. 수능에 간접 의문이 나왔는데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는 이 정도는 안 나왔고요. 그냥 위에 있는 정도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렵진 않았고요. 됐어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주절이 즉 Do you think, believe, imagine, suppose 쯤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써준 것 좀 더 있었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의문사조가 왜 주절 앞에 놓인다? Yes, No로 대답이 불가할 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큰 무리 없겠네요. 그래서 수능 핵심 어법 포인트 위에 가볼까요? enough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이나 뒤에서 수식할 수 있지만 요 책은 그나마 최신 경향을 담았네. 지금 B반 아이들이 쓰는 this is grammar에는 명사 앞에서 일반적으로 쓰인다라고 나왔는데 명사는 이렇게 있을 때 enough가 앞에도 되고 뒤에도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래서 형용사로 쓰일 때요. 이 시험에 안 나와요. 어디와도 상관없으니까 다만 enough가 부사로 쓰여서 충분하게 충분히 이렇게 올 때는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든지 하는 녀석이 반드시 이 앞에 와야 된다. 동사도 앞에는 와요. 근데 시험에는 얘가 나오니까 충분히 뭐뭐한 충분히 뭐뭐하게 요건 공인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녀석이고 내신에도 밑줄 어법으로 낸다면 그것을 충실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So we don't have enough food for dinner를 해도 되고요. We don't have food enough for dinner.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enough가 형용사로서 food를 수식할 때. 우리는 저녁 식사로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밑에 보니까 This cake is not big enough for all the guests. 이 케이크는 모든 손님들에게 제공할 만큼 충분히 크지가 않아. 그래서 충분하게 크다라는 앞에 big 형용사품이니까 enough big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규정된 걸 아직까지 계속 지키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된 상태면 이제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비교급 다를 때 하나 나왔고요.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할 때 이미 했습니다. 이거 딱 3인방이니까 병렬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문법적인 동일 형태. 그지? 문법 형태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걸 좀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등위 접속사 and, but, or 앞에 나오는 형태에 맞춰서 선생님 보통 이 산을 넘어가서 이 형태랑 이 형태를 맞춰보고 번역도 자연스러운지 확인해보면 되는 게 등위 접속사 병렬. 물론 등위 접속사는 4개가 더 있지만 얘들이 가장 병렬에서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관 접속사 both A and B 해가지고 있죠. A와 B 모두 또는 either A or B 해가지고 책의 앞부분 보시면 틀림없이 접속사 편에 그죠 상관 접속사 나올 겁니다. 이것도 뭐 있어요? 그렇죠. Not A but B도 있고 neither A nor B 둘 다 아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런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not only A but also B와 요거 바꾼 거 그죠? 그렇지. B as well as A 요거까지. 그래서 앞에 나오는 A와 B 요것의 형태가 같아 주어야 한다. A, B의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요게 이제 상관 접속사 병렬. 그럼 이제 마지막에 비교 구문 그거는 선생님이 조금 표현을 이쪽에다 따로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비교급만 보면 별거 없어요. 비교급만 보면. 비교급은 뭐니까? 오, 이제 깜둥이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네. 예스. 비교나 비교급 그러면 분명히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아 비교 대상일 거야. 비교 대상. 이것이 또한 병렬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교급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뭐 more than이라든지 아니면 이 녀석에 er 붙여서 than을 하는 A가 B보다 더 뭐뭐하다 이러겠죠. 아니면 A가 as 그치? B만큼 A가 더 이러하다. 그만큼 똑같이 의로하다 그래서 여기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쓰던 거 기억나니? 비교급에서. 요게 비교급. 그럼 이제 비교의 표현은 이런 것도 있어요. Be the same. 똑같다. As. 아,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은 똑같다. 이런 겁니다. 그치?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Similar to. 그러면 A와 B가 비슷하다. 그러면 Be contrast to. A와 B가 서로 대조적이다. Be contrary to. A와 B가 반대로 했네요. 이거 맞아 대조적이다. 이거는 반대다. 정반대. 그리고 be different. 다르다 그럴 때.
우리는 뭐 10개 중에 9개를 다 프롬을 보지만 영국 애들 걸 보면 댄도 나오고 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비교나 비교급 표현들이거든.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요.